국토의 20%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루안다는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사바나 초원에 펼쳐진 다양한 야생동물의 세계와 동아프리카 최대 열대우림의 울창한 원시림을 만났습니다. 풍부가 많은 공해가 없는 그리고 오늘 천개의 언덕이 품은 루안다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동안 루안다는 대학살이 자행된 죽음의 땅으로 기억됐던 나라입니다.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던 20세기 최악의 사건, 루안다 대학살. 하지만 지금 루안다는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찾아 수도 키갈리로 향합니다. 천개의 언덕이란 뜻의 루안다는 그 이름만큼 전국에 걸쳐 언덕과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이렇게 산에 있죠. 산 능선을 따라 큰 길이 나고 마을과 도시들이 커져갔습니다. 우리나라 약 4분의 1 크기의 루안다 전역은 마치 마을과 마을들이 연결된 것처럼 능선을 따라 줄지어 있습니다. 자전거에 실은 게 뭔가 했더니 돼지입니다.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간다는군요. 다행히 얌전한 돼지입니다. 루안다에선 쇠고기보다 비싼 돼지가 농가에선 인기랍니다. 수도 키갈리에서 가까운 기타라마 시장입니다. 루안다인들이 좋아하는 구워먹는 바나나며 카사바, 고구마 등 갓 수확한 과일과 채소가 풍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땅에서 나는 뿌리 식물이 참 맛이 좋습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땅콩. 아직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루안다에서 이런 농산물은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둘러보다 보니 작은 바구니를 이고 행상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탕에 과일에 계란까지 생계란인 줄 알았더니 삶은 것이라 합니다. 시장하던 차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닌 이상한 것을 권하는데 So drop here and then eat. Hot. 빌리빌리라는 루안다 고추의 원액을 추출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이 액이 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타서 먹는데 이 루안다 아카방가가 굉장히 그 이 정제를 잘해서 순도가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좀 많이 수출을 하고 상당히 매우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루안다에서 제조에 수출하는 몇 안 되는 상품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You have a good businessman. Thank you very much. 이 지역은 후투족, 투치족과 함께 루안다의 3대 부족인 피그미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피그미족을 돕는 한 해외 NGO 단체의 후원 행사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짐꾼들이 시원하게 황토길을 달립니다. 마을은 시장에서 약 3km 떨어졌다는데 이런 오르막길이 자주 나옵니다. 100kg의 옥수수까지 실은 자전거는
이럴 땐 더 큰 짐 같죠. 그래도 자전거는 루안다에서는 주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답니다. 기술적으로 핸들을 안 잡고 뒤만 하는 아주 기술이 있는 친구입니다. 열심히 들이라는 것 같아요. 저러고서 받는 돈이 100km를 무상도로로 한 3km 하고 한국돈으로 따지면 많이 받나 받을까? 400원? 그 정도 받고 이런 돈을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드디어 피그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물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루안다에선 투아라 불리는 피그미족은 평균 키 150cm도 안 되는 작은 종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종족 간 혼혈이 많아져 차이는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들 투아족은 과거 루안다의 화산지대와 열대우림 속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간단한 흙벽에 마른 옥수수대로 지붕을 엮은 집은 투아족의 전통 가옥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동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원래 사실은 피그미의 대륙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의 광활한 3분의 2 정도를 피그미가 점유하고 살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분들이 체력적으로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를 점하는 것 같고 루안다엔 현재 약 10만 명, 루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의 투아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비율이었는데 내전 당시 다수족인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싸움에 본의 아닌 희생을 당해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희생 중에도 춤과 음악의 전통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투아족은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종족으로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유명합니다. 움바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이 악기는 사냥한 활을 변형해 만들었다 합니다. 한 개의 철사줄로 된 현악기지만 어떻게 밀고 당기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울림통인 박은 타악기의 역할도 합니다. 친절한 움바 씨가 자신의 집에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자식 없이 아내와 단 둘이 사는데 몇 년 떨어졌다 만난 부부들 같이